2019년 1월 스케치북 10주년 특집으로 시작했었던 리메이크 음원 프로젝트 유스케엑스 뮤지션이요. 유스케엑스 뮤지션 위드 유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이 목소리로 듣고 싶은 리메이크 곡을 직접 선곡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투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스케 그 인스타를 통해서 종호 씨의 라이브 방송을 처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 접속자 수가 1600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팬들과 같이 선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연도 상관없이 정말 많은 곡들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되게 저는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한정적이었지만 너무 좋은 곡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뭐 후곡도 네. 많이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 기억나는 노래? 기억나는 노래가 좀 대표적으로는 그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 아, 그 노래 좋죠. 라는, 어울리겠다. 네, 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승환이 형의 너였다면 그리고 또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 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최종으로 두 곡의 후보곡을 투표곡으로 이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추려진 두 곡 뭐였나요? 이소라 선배님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라는 노래와요. 그다음에 장혜진 선배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8일 SNS를 통해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총 2,232분이 선곡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신 노래 종호 씨의 목소리로 새롭게 탄생할 오늘의 노래는 장혜진 선배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이라는 곡입니다. 저도 이게 집계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정말 완벽한 최첨단 수작업으로 저희 제작진들이 이렇게 바를 정자를 스케치북에 한가득 써오셨습니다. 이건 뭐 오타 이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직접 손으로 다 표기해가지고 자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이 노래 원래 알고 계셨나요? 네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노래들보다 되게 90년대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되게 옛날 노래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되게 즐겨 들었고 언제 어디에선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부르고 싶은 노래였기도 했어요. 네네. 이 노래가 장혜진 3집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김동률 씨의 작곡 그리고 김현철 작사 김광민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을 원곡으로 같이 한번 좀 들어보죠.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아 너무 좋네요. 종호 씨는 오늘 어떤 느낌으로 좀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곡을 하고 싶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이 곡을 딱 듣고 막 편곡을 진행을 할 때 네. 건들 곳이 없는 거죠. 너무나도 네. 완벽한 노래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네. 저는 피아노 하나와 그리고 제 목소리 하나로만 네, 네. 해서 저만의 감성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